그림 동화 개구리 왕자.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나라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사는 성 옆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조그마한 샘이 있었지요. 몹시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공주는 샘가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 공주는 그만 황금공을 놓쳤습니다. 떨어진 황금공은 대구르르 굴러 샘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난 몰라. 공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왜 그렇게 슬피 우시나요? 공주는 고개를 들어 둘레를 살펴보았습니다. 샘가에 못생긴 개구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채, 개구리 따위가 알 게 뭐야? 공주는 뾰로통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말씀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야? 그럼요. 어서 말씀해보시라니까요. 사실은 내가 아끼는 황금공이 샘물에 빠졌소. 아유, 그만 우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대신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내 예쁜 옷도 좋고 보석이나 금관을 달라고 해도 좋아. 옷이나 금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럼 내 소원이 뭔데? 공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공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싶고요. 그러니 공주님의 방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황금공을 꺼내올게요. 치, 개구리 주제에 나하고 친구가 되겠다고? 공주는 개구리가 주제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황금공을 꼭 찾고 싶어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좋아, 황금공을 찾아오면 내 소원을 들어줄게. 개구리는 샘물 속으로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황금공을 찾아 잔디 위로 던졌습니다. 공주는 황금공을 냉큼 쥐어들고 개구리가 샘에서 나오기도 전에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기다려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주는 임금님과 왕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식당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공주는 문을 열고 빠끔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어제 그 개구리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문 밖에 괴물이라도 찾아왔느냐? 아니에요. 그냥 못생긴 개구리가. 개구리가 내게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거냐? 사실은 어제 황금공을 샘물에 빠뜨렸어요. 숲속에서 공놀이를 하다가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개구리가 친구가 되어 달라지 뭐예요? 그러면 황금공을 찾아주겠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때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의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어제의 약속을 벌써 잊으셨나요? 임금의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임금님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서 문을 열어주어라. 공주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구리는 안으로 들어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공주의 의자까지 벌짝벌짝 뛰어왔습니다. 공주님, 공주님의 옆 의자에 앉혀주세요.
공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임금님이 공주를 타일렀습니다. 예야, 그렇게 해주렴. 공주가 개구리를 의자에 앉히자 이번에는 아예 식탁 위로 올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공주는 마지못해 개구리를 식탁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또 부탁했습니다. 예쁜 접시를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공주님과 함께 먹고 싶어요. 공주는 입을 삐죽거리며 접시를 개구리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개구리는 음식을 맛있게 할짝거렸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까 졸리는군요. 저를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세요. 공주님 침대에서 쉬고 싶어요. 개구리는 떼를 썼습니다. 공주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개구리 주제에 내 침대에서 자려고 해? 공주가 앙탈을 부리자 임금님이 공주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곤란할 때 너를 도와주었잖느냐.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무시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공주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개구리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방구석으로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침대에 눕게 할 순 없어. 개구리가 한쪽에서 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이 졸려. 공주님, 저도 침대에서 자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임금님께 이를 거예요. 공주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개구리를 휙 집어던졌습니다. 뭐라고? 이 못생긴 개구리야! 저리 가!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개구리는 한순간에 잘생기고 늠름한 왕자로 변했습니다. 공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왕자는 한쪽 무릎을 꿇고 멋지게 인사를 했습니다. 공주님 덕분에 나쁜 마녀의 마법이 풀렸어요. 저를 공주님 방으로 데려와서 상대해 주신 덕분입니다. 공주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개구리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지요. 왕자님이신 줄 몰랐어요. 함부로 대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공주님이 절 구해 주셨잖아요. 공주님,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좋아요. 왕자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다음날 왕자의 나라에서 멋진 마차를 보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왕자의 충성스러운 신하 하인리히도 마차 뒤에 올라섰습니다. 마차가 한참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차 뒤쪽에서 우두둑 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왕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인이, 마차가 부서졌나? 아닙니다, 왕자님. 제 가슴을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랍니다. 하인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인이는 왕자가 마법에 걸리자 크나큰 슬픔을 못 이겨 가슴이 터져나갈 듯했지요. 그래서 쇠사슬로 자기 가슴을 꽁꽁 묶었던 거랍니다. 마차가 한참 달리는데 또다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는 마차가 부서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공주도 깜짝 놀라서 왕자에게 몸을 바짝 기댔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하인리히의 가슴을 묶었던 쇠사슬이 죄다 끊어졌으니 말입니다.